이전에 월수군에서는 승상 제갈량이 고정을 토벌한 뒤 수족과 이족이 사주 반란을 일으켜 태수 공록과 초황을 죽였다. 월수군이 여기죠. 여기서 예전에 고정이 반란을 일으켰었죠, 그죠? 이때부터 태수는 감히 군으로 가지 못하고 800여리나 떨어진 안상현에 머물렀으므로 월수군은 그저 이름만 있을 뿐이었다. 안상현이 어디? 안상현이 여기네. 월수군이 여기고 안상현이 여긴데 이걸 월수군 태수가 안상현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군의 통치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네. 아까 그 맞춤열전인가에 보면 월수군을 한동안 잃었었었는데 이걸 탈환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가 아마 그 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여론은 옛군을 되찾기를 바랐으므로 장희를 월수태수로 제수했다. 장희가 수하의 병사들이 거느리고 그 군으로 가서 은혜와 신의로서 이끌므로 만족과 이족은 모두 복종해 매우 많은 사람이 와서 항복하고 귀순했다. 북쪽 국경의 총마족은 가장 용맹해 총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었다. 장희는 곳가서 토벌하고 구두머리 위랑을 사로잡았다가 또 풀어주며 깨우쳐주고 나머지 사람들을 불러 회유하도록 했다. 북쪽 국경의 총마족이라 그러는데 아마 여기 북쪽 국경이라는 게 월수군 북쪽에 있는 뭐 곳이겠죠. 아마 요 근처 사는 사람들이겠죠. 저기 한중 쪽이 아니고. 장희는 표류를 여 위랑을 읍후로 임명하고 부족 3천여호는 모두 토지를 안정시켜 자기 직책을 지키도록 했다. 각 부족들이 이 소문을 듣고 대부분 항복했다. 장희는 이 공로로 관내후 자기를 받았다. 소기의 읍군 동봉과 동봉의 동생 외거 등이 항복했다가 다시 모반했다. 장희는 동봉을 죽이고 동봉의 아내는 모우왕의 딸이므로 계략상 그녀를 사면시켰다. 그리고 외거는 서쪽 경계로 달아났다. 소기의 읍군이라 그랬는데 소기가 어디야? 아마 여기 근처 지역의 읍인 것 같은데 소기 읍이라 그랬으니까 읍이라는 게 제대로 얘기 안 나겠죠. 그때 장의가 월수태수로 있었으니까 아마 요 근처 지역이 어디 사건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제 소기읍의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외거는 강인하고 용맹하며 날렘으로 많은 부족 사람이 그를 매우 두려워하며 꺼렸다. 외거는 측근 두 명을 보내 거짓으로 장희에게 항복시키고 실제로는 소식을 얻으려 했다. 장희는 이 사실을 알아내어 그들에게 후원상을 약속하고 반대로 계획을 실행하도록 했다. 이 두 명은 함께 모의해 외거를 죽였다. 외거가 죽자 각 부족은 모두 안정되었다. 또 사도의 우두머리 이구승은 예전에 공록을 직접 죽인 자인데 장희는 현상금을 걸어 잡아들여서 그의 지난 학행을 일일이 열거한 뒤에 죽여버렸다. 공록이라는 게 옛날에 월수군 태수로 부임했다가 죽었던 사람이죠. 자, 처음 군의 성곽이 무너져버리자 장인 다시 작은 성벽을 쌓았다. 재임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원래 군으로 돌아와 성곽을 보수할 때 만족의 남녀가 모두 노동력을 제공했다. 정작 대등 비수 세현은 군으로부터 300여리 떨어져 있었는데 정작 비수 가 어딜까요? 대등이라는 곳을 내가 어디서 데려왔는데? 아, 비수가 여기고 대등이 어디죠? 대등 이 근처 어디 싶은데? 아무튼 뭐 그 월수군 근처에 있는 현이겠죠, 그죠? 예, 정작 대등 비수 세 현은 군으로부터 300여리 떨어져 있었는데 옛날에는 소금과 철과 옷을 산출했지만 만족이 살고 있는 국경지대에서는 오랫동안 자신들이 족점에서 썼다. 장희는 수하의 병사들이 끌고 이곳을 빼앗아 군의 고관에게 관리를 맡기려고 했다. 장희가 정작에 이르렀다. 정작의 두목 낭잠은 반목왕의 외숙으로서 만족과 이족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장희가 자신들의 산업을 빼앗으려는데 빡쳐서 직접 와서 만나지 않았다. 장희는 장사 수십 명을 시켜 곧장 가서 잡아오게 해서 때려 죽여 시체를 그 마을로 돌려보내고 상을 후하게 주어 낭잠의 악행을 알리고 아울러 말했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움직이면 곧바로 체포한다. 부족들은 모두 면전에서 결박하고 사죄했다. 장인은 소를 잡아 잔치를 열고 두터운 은덕과 신의를 보냈다. 그래서 소금과 철을 얻게 되고 필요한 도구가 풍부해졌다. 소금, 철, 옷을 생산하는 그런 현들이, 그런 지역이 이제 월수군 근처에 있었는데, 그걸 원래 이제 중앙에다가 보내야 되거든요. 세금 같은 걸로.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썼다고 해서 장이가 그걸 가서 이제 톡을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한가군의 경계에는 모우이 부족 4천여 집이 살고 있었다. 한가가 어디야? 요 근처네, 그죠? 아, 모우현이라고 따로 있네. 모우이라는 게 이제 모우에 사는 그런 이족이라고 해서 모우인가 보네요. 그들 우두머리인 낭로는 꼬무부 동봉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작은아버지 낭리에게 동봉의 부하들을 이끌고서 형세를 살펴보도록 했다. 동봉은 아까 나왔었죠, 그죠? 장인은 일이 있기 전에 측근에게 고기와 술을 갖고 그곳으로 가서 위로하게 하고, 또한 낭리에게 동봉의 아내를 맞아 돌아오게 해서 생각을 들었다. 낭리는 상을 받고 아울러 그 누이를 만났으며, 누이와 동생은 즐거워하며 수하의 부족민을 이끌고 장인을 만났다. 장인은 그들에게 두터운 상을 주고 잘 대접해 돌려보냈다. 모우의 부락은 그 뒤로 줄곧 반란이 없었다. 군에는 모우의 마을을 지나 성도에 이르는 옛날 길이 있었는데, 평탄하기도 하고 가까웠다. 요게 아마 그거겠죠? 요 길이겠죠? 월수에서 요 길로 쭉 가서 모우로 와서 한가로 와서 성도로 가는 요 길이겠죠? 아마 그죠? 모우에서 길을 끄는 뒤부터 100여 년이 되었고, 대신 안상을 지나게 되었는데 길이 험하고 멀었다. 안상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로 지나면 되는데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안상으로 가서 이렇게 쭉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장인은 측근을 보내 낭로에게 재물과 비단을 주고 다시 낭로의 고모에게 그의 뜻을 설명하도록 했다. 낭로는 곧 형제와 처자식을 데리고 모두 장의를 비하랬다. 장인은 그와 맹세하고 옛길을 개통했으며 천리길을 조용하고 깨끗하게 해서 옛날의 역참을 회복시켰다. 상주하여 낭로를 모우구비왕으로 삼고 사제를 보내 낭로를 유선에게 인사시키고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 그래서 유선은 장이에게 무용장군을 더하고 전처럼 군태수를 겸하게 했다.